우리가 이제 회로를 나타낼 때요 형태로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요때 요걸 주회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회로도는 전원선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원선은 2.5 스퀘어를 써요. 그리고 색깔이 갈, 흑, 회, 농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원선을 여러분들 이제 공사판에서는 요걸 케이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할때 선이 안 맞으면 불합격이 된다는 거. 전원 투입을 안 하거든요. 요 퓨저 내에 퓨저 이후로 놓는 게 보조회로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제어회로라고 하고요. 제어회로는 1.5 스퀘어의 황색 선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작업을 하실 때 퓨저홀드 전단에는 전원선이 와야 되고 퓨저 홀드에서 이후는 보조회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전원 투입 안 하고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게 뭔가 하면 요게 이제 MCB예요. MCB, MCCB 요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입니다. No Fuse Break 해가지고 NFB라는 표현으로 놓게 되면 이건 소방회로예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을 볼때 전기회로 배선을 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 회로도도 있고 소방회로를 가지고 이 배선도를 맞추는 회로도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방회로인지 전기회로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는 요거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요게 MCB나 MCCB로 놓는다. 그러면 아, 요 회로는 전기회로구나. NFB로 나와 있다. 그러면 아, 이 회로는 소방회로구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빠르게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전원선이 들어가고 퓨저홀드 이후로는 황색선, 제어선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